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오늘 영상 주식시황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저의 야수의 종목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TQQQ는 마이너스 6.38% 하락한 26.11달러, XXL은 마이너스 7.19% 하락한 11.91달러, QQQ5는 마이너스 11.25% 하락한 0.5달러, TXL3는 마이너스 19.16% 하락한 1.2달러, 스파이5는 마이너스 1.45% 하락한 385달러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나스닥 종합지수 보시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2.26% 하락한 11,372포인트, S&P 500은 마이너스 1.15% 하락한 3,1854포인트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공포와 탐욕지수 보시겠습니다. 현재 공포지수는 27점으로 공포 구간에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극도 공포와 공포의 구간에 경계에 서 있는데요. 이번 주 7월 13일날 미국 6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발표로 인한 방향성이 명확히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 발표가 된다면 공포지수가 극도 공포지수와 어떻게 움직일지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극도지수 전에 이전 마감에는 29점, 일주일 전에는 24점, 한달 전에는 28점, 1년 전에는 31점이었습니다. 현재 1년 전 같은 공포 구간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른 발표가 나서 주가, 지수의 방향성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빅스 지수, 시장 변동성 지수 보고 가시겠습니다. 현재 빅스 지수는 26.17%로 30점 미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극도의, 완전 극도의 지수였던 30점을 넘은 31.98포인트까지는 오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1.98포인트는 2022년 3월 달에 온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P 500 전체적인 지도 현황 보시겠습니다. 애플이 마이너스 1.48%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1.18% 하락, 구글은 마이너스 3.03%,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4.33% 하락했고, 아마존은 마이너스 3.28% 하락했고, 테슬라가 무려 마이너스 6.55% 하락을 했습니다. ETF 지수들 보시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XL 마이너스 7.19% 하락, TQQQ는 마이너스 6.38%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반대 종목인 인버스 종목들은 완전히 지금 호황의 축제 분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SQQQ는 플러스 6.39% 상승 중이며, QLD는 플러스 4.38% 상승 중입니다. 원자재 현황 보고 가시겠습니다. WTI 유가 지수 보고 가시겠습니다. 현재 WTI는 100.2달러로 유가의 고공 행진했던 104달러 근처에서 102달러로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블렌트유, 천연가스, 가솔린, 원자재 선물 가격이 지금 대폭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달러 환율 보고 가시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10.91달러로 한주 내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하루 동안에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를 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가 1315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뒤로 그 후로 1300원 초반대, 중반대를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독일행, 유럽행으로 가는 가스의 공급을 예정대로 가동 중단을 21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 독일, 러시아 아니죠. 독일, 영국, 프랑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원자재, 에너지의 의존도가 몹시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7월 끝나고 8월 끝나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간에 앞선 싸움이므로 러시아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유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장기전이 될지, 얼마나 유럽 국가들이 고통을 받아야 될지 걱정이 되는 마음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국가,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젤린스키 대통령에게 좀 전쟁을 말리고 휴전 쪽으로 가자라고 방향을 틀지 않을까. 오히려 주변 국가에서 말리지 않을까. 휴전을 권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의 장기화가 좀더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의 월 780만 원으로 모집병을 군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최첨단되고 현대화가 됐다 한들 모병을 이렇게 월 780만 원을 주면서 모집을 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고 어떤 행동, 액션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주가 차트 분석과 흐름 정도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했을 때 특징을 보시면 월봉이 123을 터치했을 때 주가는 행보적으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죠. 월봉이 61선을 터치했을 때 주가가 행보를 하면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008년 월봉은 121선을 터치를 하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CCI가 마이너스 130 9점이었, 119점이었습니다. 저는 2008년과 동일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2022년 7월달 월봉이 61선을 터치를 하고 CCI 지수로 보면 CCI는 현재 130 마이너스 135점으로 월봉 주가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흐름 자체 CCI 흐름 자체는 2008년과 동일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올랐고 나스닥 종합 지수가 마이너스 2.6% 하락한 상황에서 당연히 달러가 올랐으니 안전자산으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것이라고 저는 오늘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도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9.43%가 빠진 상황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2150, 2050까지 하락할 수 있으며 2200까지도 안전 지수로 봐야 된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40포인트, 저점 대비 29.43% 하락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을 모아 가신다고 하면 외국인 지분이 많고 코스피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모아 가신 걸 추천드리면서 근데 매수하실 때 분할 매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를 모아 가신다고 하시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특히나 배당주를 모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국 주식, 나스닥 종합지수를 종목을 모아 가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보다도 ETF 상품들을 조건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나스닥 종합지수도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9.85%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보다도 레버리지라는 좀 위험한 상품에 ETF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도 출근길 편안히 들으시면서 출근하시고 무사히 오늘 하루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